저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. 사실 별거 없기도 하고 몇 번 찍었는데 재미도 없고 특별한 것 같지도 않아서. 아직 다 안 말렸는데, 재롱아? 봐봐, 여기 말린 쪽. 반만 말렸는데? 이쪽도 봐봐. 안 말린 쪽. 이상하게 빨리 끝났다 했지, 너? 뛰어놀아. 아! 아, 슈트였어. 대박이다, 백철. 누나, 눈에 이 쉬가 들어갔다, 야. 응? 아무렇지도 않아? 아무렇지도 않아?
생각을. 줄 어디 갔어? 줄 가져와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잘 먹었어. 아이고 흰둥이, 우리 흰둥이, 흰둥이가 돼가지고 다 먹었어요? 맛있었어? 잘했어. 재롱이 빗질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데요. 얘는 슬리커라고 하는 빗이고. 빗질을 할 때 이렇게 빗질하면 안 돼요. 이렇게 빗질해야 돼요. 여기는 안 아프고 여기는 잘못 찔리면 아프거든요. 이렇게 빗질하면 아파요. 이렇게 끝에만 여기만 다 있을게. 여기 이 제품은 이 이름을 맨날 까먹는데 크리스. 얘는 가끔 쓰는 빗이고요. 많이 안 엉켰을 때는 이걸로 이렇게 큰 빗 느낌으로 빗어줘요. 얘는 얼굴 빗인데요. 얘는 제일 중요한 빗이에요.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걸 한번 빗으면 세수한 것처럼 깔끔해져요. 재롱아, 드디어 빗재롱 씨 일로 와보세요. 한 번만요. 여기 앉아보세요. 자, 여기 보시면요. 지금 딱 목욕을 하고 나서 빗질할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슝슝슝슝슝슝 이렇게 빗으면 깔끔해져요. 아이고 귀여워. 아이고 귀여워졌어. 잘했어요. 여기 모델 빗. 아이고. 다른 것도 보여주면 안 돼, 제가. 이 빗은요 하면서 이렇게 빗는 거예요. 아, 모델 빗 줘야겠다. 제로 모델 빗. 감사합니다. 이 빗은요 이거는 잘 보시면 이렇게 하면 그냥 덜 아프다. 근데 이렇게 한번 하면 되게 아파요. 그렇기 때문에 재롱이한테도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. 아이고 잘했다. 모델 빗줄게요. 근데 이제 모델이 끝났는데 더 할 거 없나? 아우 힌둥이 됐어. 너도 개운하지? 잘했어요. 그렇게 귀엽게 있기? 그렇게 귀엽게 있을 거야? 호잇. 아, 우리 힌둥이.